35번 출제 예상 해볼게요. 요거는 조금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나와도 쉽게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살펴보고. 일단, 어법은 뭐 그냥 좀 특별한 거좀 살펴보면, 여기 포커스에 S가 붙었죠. 즉, 여기 엔드로 엮였지만, 여기에서는 이거 주어를 단수로 본 거예요. 그래서 단수 주어로 보고, 그래서 단수 동사로 S를 썼고요.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. 그 다음에 뭐 5번 지문에서 요거 동명사예요. 빌딩 요거 동명사니까 근육을 만드는 거. 그리고 cause 목적어 목적보호로 to 부정사 나왔고, 그 다음에 cause가 1번 동사라면 interfere가 2번 동사. 뭐 문법은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어휘도 뭐 중요한 게 없어요. 그래서 근력 운동이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지금은 어떻다? 중요하다라고 했고요. 그러면서 빈칸으로 혹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요 정도?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했다. 요 정도면 뭐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순서로 만약에 나온다면, 3번, 그 다음에 5번, 그 다음에 6번, 이렇게 끊길 것 같고요. 요거 4번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안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. 다음에 서술형도 뭐 그렇게 딱히 나올 만한 게 없는데, 그냥 조금 보자면, 요 부분 살짝 좀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대절 이하로 여기에서 뭐 동명사 주어 나왔고,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고, 그다음에 병행구조 인터페어 나왔어서 그냥 이 정도만 살짝 부담 없이 보면 될것 같고, 뭐 그나마 가장 유력한 건뭐 제목이죠, 제목. 그래서 만약에 제목으로 나온다면 요거 변화죠. 인식의 변화고, 그다음에 야구에 있어서 근력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.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 요거 두 개는 제가 다른 데서 따온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거보단 첫 번째 게 조금 더 주제로 적합한 것 같아요. 자, 다음에 view A as B, 그냥 어휘 좀 보고 가면 think A as B, see A as B, regard A as B. A를 B로 여기다, 뭐 보다, 생각하다, 간주하다 이런 뜻이고요. 뭐 적절한 appropriate, educate 뭐이 정도. 그다음에 방해하다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단어들 전부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. 그래서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35번은 여기까지 짧게 할게요.